저기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살아있는 인간 같아.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에서 구해. 이 노이즈는 설마. 네가 왜 여기에? 알파 시그널에 지속돼 있어요. 이브, 저건 알파 네이티브야. 저기 봐, 공중에 뭔가. 이제 그럼. 아!
일부! 저기 봐! 공중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 이제 어쩌지? 그럼...
리바. 잠시기가 풀리고 있어. 기다렸어. 이 순간을. 이제 쉴 수 있어. 보내줄 수 있어. 아니, 이미 오염됐으니 수각돼버리려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저 별들 사이로 떠다니게. 우주로. 약속할게, 타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강화 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엘더가 버린 짓인가? 그녀의 메모리 스틱을 볼 수 있겠나? 여기. 엘더 네이티브와는 다른 느낌일세. 검은 날개가 달린 네이티브가 어렴풋이 보이는군. 검은 날개. 나와 타키를 공격했던 놈이 틀림없어. 왜 그런 짓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느껴지는군. 왜 우리에게 증오심을. 기본적으로 네이티브는 인간들에게 적대적이지만 이건 뭔가. 놈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퍼스널 링크의 범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른 알파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이퍼셀이 필요하겠구나.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번 하이퍼셀이 잠든 곳은 사막 지역의 동쪽 끝, 어비스를 해보아. 이번에도 쉽지 않을 터이네. 서두르자. 네. 소망으로 겨우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알아. 하지만 꼭 놈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말겠어. 이런 과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 방금 뭐라고? 아니야. 우선은 레부아로 갈 준비를 하자. 떠날 준비가 되면 낮에 들어와줘. 천사인가? 당신은 잘 모르겠지. 뭐든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설칠 수 있는 거야. 나도 혼자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의심해.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야. 그런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난 동료를 다 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인이야. 아직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해. 벼락을 뿜어내는 네이티브에게 장난감처럼 한 명씩 농락당하던 동료들, 원정이니 정인이
그때 나한테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어. 헤어 그늘에 숨어있다가 대장이 시간을 끄시는 동안 자유를 도망쳤지. 난 비겁한 놈이고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는 병신이야. 쓰레기라고. 그만. 네이티브와 관련된 일이면 그냥 들어넘길 수 없지. 원정을 갔던 지역이 어디야? 대사막에 매몰된 폐허라는 곳이야. 모래 폭풍에 휩싸인 끔찍한 지역이지. 알겠어. 천사! 어떻게 됐지? 톰이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는 말이야. 유감이야. 톰이... 너한테 남긴 유언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이 친구가... 지분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성업은 무슨 개뿔이... 나가서 그렇게 죽어 나자빠지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가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야. 이 친구, 이 멍청한 친구야. 이봐, 괜찮아? 괜찮지. 그래, 괜찮아야지. 천사, 가게로 돌아가야겠어. 이 친구가 남긴 걸 내버릴 순 없으니까. 고마워, 고맙다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노추한 빠지만 그래도 종종 와주시네요. 네 노래가 있으면 뭐 노추한들 괜찮지 않겠어? 그럴까요? 애냐, 그럼 난 이만. 요즘 얼굴색이 좋네. 다 이브님 덕분이죠. 그럼 안녕히. 이봐, 괜찮아? 여기 이 장난감들은 다 어떻게 된 거고 모조리 망가져서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 다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제이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좀 진정해. 제이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이브, 강화 부대원이야. 뭐, 그게 지금 무슨 자격이 되진 않겠지만. 천사? 이젠 천사까지 날 비웃으러 오는 건가?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나한텐 동생이 있었지. 하늘이 무너질 때 마더스피어가 무심하시게 나는 살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 난 늘 그 아이의 메모리스틱을 품고 숨어 지내고 그러다 자이온이란 데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대사막을 횡단할 때 메모리스틱을 보호할 요량으로 고민형을 하나 주워다 메모리스틱을 수셔파가 들고 다녔는데 네이티브의 공격을 받을 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지. 그놈의 인형은 그대로 모래폭풍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고. 그건... 여기서 스캐빈저들한테 같은 인형을 사들이고 사들이고 또 사들였어. 이 개같은 꼴이 보여? 몇십 몇백 개를 뒤져도 제이드, 그 아이가 나오질 않아. 다 끝장이라고. 난 벌을 받는 거야. 제이드,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인형 따위에 왜 그걸 쳐넣어서는. 대사막, 모래, 폭풍, 인형이라. 그러고 보니 나도 같은 인형을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대사막 지하, 매트릭스 11의 은신처에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겠어? 소용없어. 이건 다 벌이야. 마더스피어가 내린 벌일지 다른 신이 내린 벌일지 모르겠지만. 보물은 못 줘. 못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야 해. 이게 누구신가? 후미진 내 가게를 다 들쑤시고. 전사, 늘 말하지만 당신한테 팔 물건은 없다니까. 응? 잠깐만. 맞아, 그래. 맞아. 당신은 전사잖아. 아,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멍청하긴. 뭐야? 당신, 이 거지 소굴 같은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글쎄, 자원? 자원? 맞아. 그리고 자원 중에서도 에너지.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에너지를 축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건수를 올려서 거기서 자기 몫을 챙기는 건데. 본론만 말해주겠어? 대사막에 옛 물류 시스템이 있는데 말이야. 이름이 하이퍼튜브였나? 여하튼 거긴 우리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지. 함부로 발을 들였다간 절대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지만 거긴 분명 뭔가가 있어. 퓨전셀이나 하이퍼셀 같은 에너지원도 운송 중이었을 거고. 천사, 당신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하이퍼튜브에서 보물을 건져오는 거야. 당신은 날 돕고 난 당신을 돕고 우리가 자이온을 돕고. 좋은 게 좋은 일이지. 좋은 게 좋은 일?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야기 같은데. 아담, 거기라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자매 고물상입니다. 천사님, 또 오셨네요.
뭐 자주 보게 되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시시한 가게라 죄송하네요. 저 천사님.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 그게 그러니까 요즘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마운 분인데 염치 없이 또 부탁드릴 일이. 말해봐. 저번에 구해주신 트렁크가 있던 장소도 위험했지만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 해서요. 언니 이야기가 하고 싶은 모양이네. 네. 언니랑 대사막 북쪽 지역을 탐사할 때 웬 무서운 괴물한테 습격을 당했고 저흰 흩어져서 도망쳐야 했어요. 전 흙먼지를 헤치며 자이언으로 돌아왔죠. 그 후론 만대장님의 명령으로 대사막엔 갈 수 없게 됐어요. 천사님, 언니는 살아있어요. 거기 고립돼 있을 뿐이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거기서 언니를 데려와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카야, 그건... 좋아. 대사막 북쪽 지역이라고 했지? 네, 천사님. 덕분에 언니랑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자매 고물상입니다. 천사님. 뭐, 자주 보게 되네. 어서 오세요. 자주 뵙게 되어 기뻐요, 천사님. 용건은 여기까지야. 네, 천사님. 잘은 모르지만 임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나,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너... 잠깐, 이 아인 네가 생각하던 그런 일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나... 아빠, 이 물건은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요. 맨날 이걸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건 우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숴버리고 있다고요.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린 행복했잖아요. 얘야. 그래서 전 이걸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어딘가에 버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돌아와 버렸지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딸아. 네가 아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 전사님, 이 물건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 버리셔도 좋습니다. 알겠어, 이 물건은 내가 맡을게. 감사합니다. 천사님, 고마워요. 그래, 아빠랑 계속 행복해야 돼. 알겠지? 네. 자파점을 다시 열었어. 앞으로 전사님,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주시다니, 아린양 계속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파점을 다 앞으로 어머, 천사. 이렇게 잘 맞는 걸 보면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원하는 게 뭐야, 록산나? 이게 보여? 썩 괜찮은 물건이지? 감시포탑이란 녀석이야. 이걸 좀 복원해보려고 해.
네가 이런 위험한 병기를 갖게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위험한 병기지. 적의 손에 있을 때라면 말이야. 하지만 자이온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든든한 방어수단이 되어줄 것 같지 않아?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한 건 파수되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기한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까 해. 거부할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까칠하시네. 이건 시민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레어한 바디코어를 걸겠다고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겠지? 뭐라고? 그걸 어디서? 진정해, 진정. 내 방식 알잖아? 대사막에서 외딴 지역으로 멀리 나가면 아주 위험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통제를 잃어버린 감시 포탑 말이야. 파괴하고 내장된 알고리즘 칩셋을 가져와. 그걸로 이걸 복원할 거야. 너라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일이겠지, 천사. 좋아. 이건 자이온 시민들을 위한 일이야. 네 돈벌이 따위엔 아무 관심 없어. 딜. 이게 바로 윈윈이지? 이 시설은 좀 어쨌든... 쉽지 않겠어. 5마리로 충분할까? 기도라고? 황무지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어. 뇌를 오버클럭한다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겠지. 하지만 오아시스로 가다가 네이티브의 먹이가 되는 그게 나을까? 어쩌면 좋지? 이봐, 나쁜 생각은 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천사님! 꼴사 나온 모습... 죄송합니다. 정말 뛰어내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데? 천사님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뭐? 사랑? 저는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린 서로에게 의지해 엄혹한 시기를 견뎠죠. 하지만 사막을 가로질러 자이언으로 오던 중 네이티브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이는 저를 감싸다가 그만... 그이의 시체는 오아시스 깊은 곳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어리석게도 전 혼자 도망쳐오고 말았죠. 그이를 차가운 물속에 남겨두고...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해요. 매일매일 후회가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자이온 밖으로 나가기는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 어쩌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혼자라도 살아남아야지.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속에 오래 방치돼 있었다면 메모리 스틱이 망가졌을지 몰라. 그건 상관없어요. 기억을 잃을 수 없더라도 그의 흔적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오아시스에서 찾아볼게. 정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주시면 저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이브,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물론이죠. 무려 타키 디바이스의 커스터마이징을 마쳤거든요. 이제 타키의 무기와 스킬들이 이브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대단해, 릴리. 타키도 보고 있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이브, 캔을 가져오셨나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죠. 응? 준비? 짜잔! 여기 굴러다니던 물건을 주워다 장식장을 만들었죠. 캔은 여기다 잘 모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보관과 전시를 동시에 하는 거야? 나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릴리 아르테미스의 일처리는 확실하니까요.